맛있다. 차 여러분 나 어디? 어 내가 깊이 끝까지 하고서 빠진 올라가고 하길래 놓으면은 바로 팀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있지. 한 바퀴 오나오니까 그냥 바로 넣어보더라. 오 컬랩스도 그렇고 지금 한 80% 밟은 거야. 아 80%? 어. 다이브 수량이 어땠대?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던데? C클래스니까. 안녕하세요. 지금 막 탱고를 타고 내려왔는데 일단은 비행 성향 그리고 특히 매뉴버 성향에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약간 B에 가깝다라고 판명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들이 만든 컨셉은 이거는 C클래스예요. 근데 매뉴버 성향은 B에 좀 가까워서 C클래스를 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핸들링 자체도 무지하게 가볍고 턴이 무지하게 매끄럽게 되고 있습니다. 지금 탱고에도 스마트 노스를 적용해가 있는 상태인데 이 역할이 아주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 매뉴버 풀스피드에서 이 에어를 잡고 있는 게 뭐 약간 오버하자면 몸에 느껴진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? 그 정도로 안전성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들은 이 마지막 테스트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고 곧 이 장비를 접할 수 있을 겁니다.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. 그리고 저희 탱고에 스마트 노즐을 적용을 한 장비인데 외관상으로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 접할 때 이 마우스를 좀 막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륙이 잘 안 될 거라 생각하지만 이지훈 디자이너가 이 각도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위치를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벤츄리 효과로 해서 바람이 들어가면서 더 빨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륙이 오히려 더 쉽고 빠르게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. 이 관련된 스마트 노즈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저희들이 따로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